2022년 4월 5일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안도가 제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 국립박물관에서 세안도 다시 만난 추사 제주라는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178년 만에 귀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세안도는 모진 풍파를 겪었다. 한나라의 국보로 지정될 만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세안도, 그 기구한 운명을 탄생부터 들여다보자. 때는 1844년, 추사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 모진 고문을 받았다. 6차례의 국문 끝에 제주로 내려와 귀향살이를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끼던 친구와 아내를 잃는다. 그러나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모진 고문으로 추사의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반복되는 고통과 인고,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항하며 끊임없이 싸웠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세안도다. 세안도는 추사가 우선 이상적에게 선물로 그려준 그림이었다. 추사의 제자였던 이상적은 청나라에 다녀올 때마다 추사를 위해 귀한 책을 구해다 주었다. 매번 마음을 써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추사는 붓을 들었다. 최초의 세안도는 소나무 몇 그루와 집 한 채가 전부다. 쓸쓸하고 고독한 여백은 당시 추사의 마음을 가늠케 한다. 날이 차가워 다른 나무들이 시든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안은 말 그대로 추운 겨울이란 뜻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푸르른 소나무는 이상적의 변함없는 신의에 대한 감사와 올곧은 선비의 기상을 대변한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을 들고 청나라로 건너갔다. 당대의 훌륭한 문인들은 탄복하여 시와 문장을 덧붙여 격찬했다. 그 후 몇 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던 세안도는 어느 날 일본의 추사 연구가였던 후지츠카 츠카시의 손에 들려 현해탄을 건넌다. 세안도의 기구한 운명은 추사의 삶을 꼭 닮았다. 그러나 세안도가 어디에 있어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듯 추사의 혼 역시 작은 초가 한 칸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평생 벼루 10개를 갈아 닳게 했고 천자로의 붓을 다 닳게 했다고 말한다. 추사는 세상에 화가 날 때도 붓을 들었고 외로울 때도 붓을 들었으며 반가운 소식이 있을 때도 붓을 들었다. 내면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의 산물을 때마다 붓끝에서 탄생시켰다. 추사체로 불리는 그의 글씨는 어떤 것이 추사체다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평생에 걸쳐 극적으로 변화한다. 젊을 때는 예서에 기반을 둔 단정하고 가지런한 글씨체였다. 그러나 중년으로 갈수록 힘있고 윤기가 나는 당찬 글씨로 변한다. 이후에는 개성은 살아있으나 골조를 중시하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마치 현대의 디자인처럼 느껴지는 파격적이고 웅장한 글씨체가 완성된다. 한편 세안도는 1944년 소전 손재영이라는 고서수집가에 의해 극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세안도의 귀환 이후 후지츠카의 서재는 2차 대전의 공습을 받아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잿더미가 된다.
손재영의 일본행과 후지츠카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세안도는 한 줌의 재로 변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 뻔한 것이다. 이후에는 미술품 수장가인 손세기의 손에 넘어갔고 그의 아들인 손창근 씨가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마침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세안도는 다시 몇 년이 걸려 제주의 땅을 밟게 되었다. 길고 긴 여정이었다. 1856년 10월, 추사는 마지막 글씨를 남긴다. 바로 봉은사에 있는 현판이다. 71세의 늙고 병든 노인의 글씨라기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기계가 느껴진다. 꾸밈없이 단촐한 글씨는 어떤 경지를 넘어선 인간의 예술 세계를 담고 있다. 추사는 마지막 글씨를 남기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변화했다. 입고 출신이라는 네 글자를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 옛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바로 추사의 삶 그대로다. 지난해에는 만학집과 대운삼박문고 두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는 우경문편을 보냈구나. 이는 모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에 가야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방대한 분량의 서책이라 여러 해에 걸쳐서 모아왔다는 것을 안다. 세상의 흐름은 오로지 권세와 이익을 향할진데 그대는 그 고생 끝에 얻은 귀한 책을 권세가에게 바치지 않고 바다 끝에서 초라하게 말라가는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사마천이 말하기를 권력과 이익으로 뭉친 자들은 그 쓰임이 닿으면 흩어진다 하였다. 그대는 내가 권세가 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니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추운 겨울이 지나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하였다. 성인의 말씀이 바로 그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가난하고 한번 부해짐에 마침내 사귀는 태도를 알 수 있다는 말 또한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